We are witnessing a historic moment right now. This is the first Weverse Live since Jungkook left. He did the last Weverse Live where he said goodbye, but a year and a half later, you guys don't know how much I missed Weverse Lives. They're my favorite videos, to be honest, all right? These past years, every time a member uploads a live, I have a lot of fun. If they're 10 seconds like with V, or 4 hours like Jungkook did one time, I always enjoy every single second. So I'm like super hyped right now for Jin's live. I'm so glad he's out. He could do whatever he wants now, never worry about this. But without further ado, let's start watching. Oh my gosh. Bro, he actually looks the same. Oh, he's got dessert. 사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Oh, it feels like very professional, very formal, huh? 표준이? I guess they taught him to be straight, talk clearly. 안 되는데. Looking good in his uniform. 야, why does this dessert down here look like spaghetti? 아, 켜졌네, 켜졌어. Is that like, what is this book? Or is it just papers yet? 여러분 안녕하세요. Jin is back.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잘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면이 자꾸 돌아가네. 아 나 때는 이거 진짜 오, careful the dessert. 기가 막혔는데 이게. 아 씨. He needs to get back into the groove, you know, gain experience with live again. 제가 원래는 좀 더 잘생겼는데 What does he mean? 아까 저녁식 할 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눈도 붓고 사실 이 제 페이스 얼굴에 되게 자신감이 있는 타입이었는데 오늘 좀 자신감이 좀 덜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 회사 들어왔는데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모든 회사 직원분들이 like the star of the company 찐 저녁 축하해 이러면서 진짜 막 이따만한 플랜카드랑 그리고 샴페인이랑 오. 풍선이랑 꽃이랑 여기 꽃도 있는데 어머 제 후임들이 이제 저를 보내주니까 야 너네 진짜 절대 울지 마라 너네 울면은 나까지 우니까 절대 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Why not? 했는데 Wrong with crying. 저랑 같이 1년 4개월 생활하고 1년 6개월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 I made many friends.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또 Like 아, a real man. 좀 그런데 제 군 생활을 진짜 잘했어요. I believe it, man. These guys are athletic. 되게 뭔가 이렇게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제 병사들은 용사라고 하고 그 위에 직급들 그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 이제 간부라고 하는데 간부랑 이 용사들 병사들 화합을 제가 되게 잘 시켜서 yeah, he was 제가 above 있던 that. 군대 분위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갈 때 다 울고 이래가지고 아, 뭔 얘기하는지도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울어가지고 아, 얼굴 상태가 별로였다고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 전역했습니다. Let's go. 1년 6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좀 더 잘생긴 모습으로 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뭐 이 소소하게 자랑할 건데 여기 오? 보시면은
Is that a like the all the certificate?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으니까 그 어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네 됩니다. 네, 되는 거예요. 자 육군 용사상 이 만기 전역 nice 잘 했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군대에서 물건을 다 버려서 손톱깎이도 버려서 손톱이 좀 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We can't even see him in the live. 상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사단장급 상장도 한 두 개인가 세 개 받았고 대대장, 대대장급 이렇게 표창 한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받은 것 같은데 군생활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장 김석진으로 Oh, that's going in the house. Or parents' house. 특이한 게 저희 부대에 저랑 제가 훈련병 때 46번이었고 45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도 김석진이었어요. What? Yeah, what are the odds? 그래서 부를 때 병장 김석진, 병장 김석진 They probably both walked up the first time. 틀린 줄 알았는데 재밌었지. 그리고 저 간다고 친구들이 Oh, you got letters? 캐릭터도 써줬어요. 이거는 그 친한 간부님이 만들어준 건데 이 포스터 자체는 친한 간부님이 만들어줬는데 제가 진짜 인기쟁이라서 부대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Oh, I mean, of course, you're a genius. 이거를 진짜 길게 빽빽하게 다 써줬어요. Ah, they wrote a lot of messages. 그래서 애들이 절대 부끄러우니까 부대에서 읽지 말고 꼭 집에 가서 읽으라 했는데 어 여기서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저희 대대장님하고도 친해져가지고 대대장님한테도 받았고요. 중대장한테도 받았고 11중대의 빛과 소금이신 진병장님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TV에서 더욱 많이 뵙겠습니다. Very soon, right?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봤어요. Oh yeah, YouTube interviews and videos. 고생 많았고 네 마투임 아 제가 또 마투임이 진짜 안 온다고 했는데 세상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Everyone cried.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이제 안 오기로 했으면서 아 약속까지 했으면서. Does that mean Jin cried three times? 그 친구들은 지금 일과 시간이라 이거를 못 보고 있겠지만 뭐 본다고 말은 했으니까 언젠가 또 보면은 너 때문이다 내가 온 거 참. 사실 마투임 아니고 맘마투임이에요. I get when you leave the military, there's a lot of crying involved. 그리고 보자 하나 더 읽어볼까? 저랑 가장 오래 지낸 보자. Oh, you're looking for the longest message. 보자. 아, 저랑 가장 제 옆자리에. 아. 1년 2개월 동안 있었던 친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결 김석진 병장님 불꽃 남자입니다. 이 친구 별명이에요. Spark guy. 군생활하면서 많이 얻어먹었는데 앞으로 못 얻어먹는다니 아쉽습니다. Jin did. He was a big brother to everyone there too.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은 것을 사주신 것 같은데 평생 잊지 않고 추앙하겠습니다. Wonder what type of food he would buy. But we know Jin got that money. 야 이거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걸그룹 얘기 써놨네. What? 아, 너는 진짜 못됐다 애가. 야 너. Would they listen to girl groups? Hey, there's a lot of good girl groups coming out. 자기 안 부전해 날래 걸그룹한테. 야 참. 너는 몰라요 나. 나 연예인 친구 내가 세 명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참 이런 애들은. Just say hello to the girl groups. I mean, what the hell is Jin gonna do? 그리고 보자 나를 울렸던 Call 친구 Call him Yoongjin like yo, the spark guy from the military says hello 아 나를 울렸던 친구가 뭐 동기 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석진이 형, 형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같이 집에 갈 수 있어서 너무 for. 좋아요 중학생 때부터 정말 팬이었던 월드스타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혼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Oh, that's pretty cool. 저 혼나지 않았어요. 전 에이스였기 때문이죠. Yeah, he was the one scolding. 1년 6개월 동안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아, 참 추억이다 추억이야. 이제는 추억이 됐다. 저 이렇게
인기쟁이에요. 제가 제일 길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잘했습니다. Sounds like he was. 결혼해야지. 아, 울어가지고 얼굴 상태가. 아, 참.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너무 즐거웠고. Really? It was fun? 정말 좋은 사람들 probably, 만나서 yeah, because of the people. 참. Kind of like school, right? You think I hate school, it sucks, I don't want to be here. But the friends make it fun. 같아요. 어, 그럼 이제 뭐 분위기 전환할 겸 페스타. He doesn't want to be sad anymore. 페스타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아, 좋은 아이디어로 냈는데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 What was his idea? 그래서 그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t's a gin festa. 이게 애초에 제가 초안을 들고 갔어요. 제가 어쨌든 이번 페스타는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all on his shoulders. 10월? 11월? 이때부터 그 페스타 담당하시는 분께 혹시 이번 페스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물어봤었는데 진짜 솔직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해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ideas? 뭔가 아이디어가 있냐 그래서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아이디어를 준비를 right, 해왔다. 나는 why was it rejected? 프리어그를 할 거다 이랬더니 왜? 안 돼요 이래서 아, 왜요? 이랬더니 아 프리어그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데 wait, but they did do that, didn't they? In the event? It was like at 4 a.m. for me, so I couldn't watch it. And I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put the replay. I am an army membership, so. 저희 가끔 이렇게 페스타 할 때마다 어디 공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뭐 하지 진행하지 않냐.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나는 프리 허그를 할 거다. 그래서 어, 그거 사람 몰려서 다칠 것 같은데 하면서 말렸어요, 저를. 근데 제가 한 한 달 동안 Oh, okay. So at first they rejected it, but persisted. Please. 나를 기다려주신 팬분들 모두를 안아줄 거다 이러면서 거의 한 달간 묵였어요. Screw the people who are gonna go hug Jin. It should have been me.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또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나도 다칠 수 있고. Hey, that's why at the entrance you got security guards. Metal detectors, they gotta make sure pat down. Like, come on, there's always a way. 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또 분명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But Jin's gonna be like behind the table or something, right? 아 그럼 어떡하지? 나 무조건 프리허그 하고 싶은데. Imagine hugging a member. 제안을 주셨어요. And there was quite a lot of winners too. Like I saw the live stream.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한 명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내에서 하면 어떡하냐? 아, 실내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떡하냐. Isn't it better? Oh, okay, I was gonna say. Do it outdoors, but everyone is gonna be outdoors, but they're gonna be walking in one by one. Good idea. 아, 실내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Yo, Jin must have been there for a while, right? 솔직히 말해서 3월인가 4월까지 우겼어요. 아니, 난 밖에서 프리허그. 난 무조건 밖에서 프리허그 할 거야. That's what he was thinking about. 나는 밖에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우겼는데 뭐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선정이란 단어 좀 그렇고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허그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 솔직히 이제 바로 저녁 해가지고 다음날 해야 되는 건데 힘들다 50명만 하자 해서 아니요 3,000명. 3,000명은 뭐 못할 텐데요. Like little mini concert. 했는데 또 그렇게 한두 달 싸우다가 석진 씨 그러면 딱 300명만 하면은 석진 씨 몸에 nothing. 물이 안 가고 좋을 것 같아요. It looked like more people in the picture. 2,000명. 2,000명 했다가 he was negotiating. 석진 씨 그럼 진짜 딱 500명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nal answer. 저는 무조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한 게 또 1,000명인데 That must have been a funny meeting. 뭐, 이 응모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It was?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I didn't hear about it. 솔직히 그쪽 부분은 제가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 당첨되는 방법이 어떻게 까다롭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제가 잘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라 회사 입장에서는 저 생각해서 계속 엔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힘들다. 물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I mean 1,000 people. We can calculate how much time it'll take, right? If he meets 1,000 people for 30 seconds, that's 1,000 people divided, no, no, 1,000 times 30, that's 30,000 seconds times 60 per minute, or, you know, divided by 60 per minute, divided by 60, oh, that's 8 hours. He could do it.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최대한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이면 진짜 8 hours, but I guess maybe the security check takes a little bit longer. I think 30 seconds is a good average, though, so yeah, 8 hours. 건데, I wonder if you could take a picture with him, like, hey, yo, quick selfie. I would ask. Maybe instead of a hug, it could have been a picture. Like, oh, bring your phone and we'll take a picture for you with Jin. Pretty sure most people would prefer that. Because it's like a memory. And you could put it on your Facebook and Instagram.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뭐 멤버들한테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야, 석진이가 했는데 너네는 안 하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냥 제 마음 다해가지고 팬분들을 안아드리고 싶었던 거라 뭐 대안도 많았어요. 뭐 팬 사인회를 하면 어떠냐, yeah. 뭐 true. 하이터치를 하면 어떠냐. Oh, so it's not a, they're not gonna be able to talk to him. They're just gonna walk up, hug, and leave. Alright, probably no picture.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무조건 안아드리고 싶다고 해서 회사랑 굉장히 오랫동안. Everyone's probably gonna say a couple words though. 있었지만 결국 제가 like, oh my gosh, I love you. Thank you. You helped me out so much.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 거라 That's 뭐 good. 제가 했다고 야 누구는 뭐 누구는 뭐 여, 이런 방향으로 안 가겠지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It's Jin's fest. 그리고 또 제가 한다고 이게 다 다른 분들도 야 너 했는데 어? 야 쟤도 했는데 저는 이 아이 말도 잘 오랜만 카메라 앞에서 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팬분들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스타 또 2부가 있는데 yeah, it's just starting.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저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을 해서 준비할 시간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구성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많지도 않고 노래도 거의 제가 1년 6개월 동안 안 불렀었나? 그래서 노래 부르는 방법을 지민이랑 비슷하다고 왔는데 지민이도 그러더라고. 자기 노래 부르는 방법 까먹었다고. Come on, isn't it like swimming? 부르는 방법 까먹어서 riding a bike? You don't forget? 노래 안 부른 지 거의 1년 6개월? Yeah, like practice again. 정도 됐었어서. And it comes back to you. 노래도 잘 몰라서 좀 부실합니다. 그래도 It's okay. They got time to practice. 예,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They're gonna have to try. 그 말 같은 거 잘 못해도 이해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He did so well this live. 어쨌든. 1년 6개월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보고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뭐 위버스나 뭐 다른 SNS도 많이 자제했었고 But he was there for like 이제는 couple times. 정말 이 프리 couple 자유의 posts. 몸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들께 또 자주 찾아뵙는 그런 석진이가 We need it.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군 생활 친구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yeah, 우리 멤버들도 nice.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oh, yeah, we heard. 우리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이 제일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6월 13일 날 내일이구나 Anniversary 내일 제 마음 여러분들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원래 그 우리 회사에서 엄격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 얼굴 볼 수 있게 제가 카메라 찍는 거 허용해 달라고 회사에 부탁을 해놨거든요. Oh, that's why I was able to see videos and pictures. 제 얼굴 다 처음 들으신다는 이 반응들이 우리 회사분들한테 yeah. 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yeah, 질서가 너무 어지럽히지 않을 정도로 카메라 들고 오셔서 잘 찍어주시면 그래도 나름 최근에 관리 좀 열심히 하고 나와서 예쁜 얼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I was probably looking real good there. 잘 내일 잘 부탁드리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That was a beautiful line. 봐야지. And you still got it. 안녕. 안녕. Aw, time to say goodbye. But hello tomorrow. Oh my gosh, that was so good. And he looked so good. He was worried about his eyes because he cried a lot. Cried when he was dispatched, when he saw the members, when he had to say goodbye to all his friends from the military service. Seems like the vibes were great because everyone had nice things to say. Everyone thanked Jin, who was a big brother, and would buy everyone food and probably some good food. That's why they were so grateful. Like if you were just ordering some random like stuff, some gimbap from the corner, you know, maybe they appreciate it. But the way they were talking, they were saying it like he was giving them some good food, maybe a whole bunch of snacks. But yeah, it was nice to see Jin. Nice to get another Weaver's Life. Finally did an amazing job. He looks amazing, looks energetic. Maybe he's gonna get tired these next days because over 8 hours of hugging people and he's gotta do the other live where, wait a minute, in the army membership live that they're gonna do, he's gonna sing, right? What? And he said he hasn't practiced and forgot. So how's he gonna do that? No practice? He's just gonna go straight into it? Respect. But yeah, that was Jin's live. I loved it and I'm just here waiting for the next one. Hopefully it comes here soon. And final message, I'm opening a P.O. box in the U.S. to order stuff, but people have emailed me that they want to send something, so I'll just put that in the description and I'll make a video if you send something. Anyways, though, that was the video. I hope you enjoyed and thanks for watching.